야, 자기가 혼자 일어나는 아이는 처음 봤는데요? 어, 혼자 일어나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새벽 6시 반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혼자? 설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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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놀라요. 눈 뜨자마자. 어머! 어머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정신 탈출 이래 처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공부를 해? 일어나자마자? 대박이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정은표 씨 아들 16살 정지훈입니다. 어, 많이 컸다! 야, 많이 야, 컸네. 진짜 많이 컸다! 아, 부모님! 어? 맞아요.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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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한자를 사용해서 풀었거든요. 그래. 자, 그렇지. 그렇지. 진짜 영특하다. 와, 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데 놀래. 큰 문제니까. 아, 167억 6천 권? 아니 아무도 아니 어머니 아버님은 안 일어나셨는데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아니 둘째 일어나 자기가 알아. 아니 애들이 왜 다 스스로 일어나? 얘도 책상에 앉아. 아니 뭐야 이 집. 아니 맨날 저러진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일어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어머, 저렇게 아니, 일어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그냥 존중해주기 때문에 깨우진 않아요. 그래서 알아서 일어나는 편이고. 자식이 그렇게 혼자 공부하고 그러면 좋죠. 되게 기특하고 대견하죠. 너무 좋죠. 네. 너무 고맙고. 당연히 좋지. 부럽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학을 푼다는 게 가능해? 하품하면서. 아, 시험 기간이었어요? 이때 뭐 필요했으니까 했을 거예요. 아, 시험 기간도 아닌데. 정은표 씨는 저렇게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안 했죠. 아, 저런 걸 왜 해요? 지웅이도 중학교 2학년 생일 때 핸드폰 사줬어요. 아, 중학교 2학년 때. 아, 음악 들으면서 하는구나. 저는 랩을 들으면 헷갈리잖아. 나도. 오, 희한하다. 그러니까 뭐 했는지 나 그러니까 랩을 하면서 수학을 들어. 노래 듣는 거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뭐 공부할 때도 듣고 그냥 항상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랩 음악 듣는 게 더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다. 왔네, 왔어. 집에 아무도 없나 봐. 여행하잖아요. 테니스 치고 계셨나 봐요. 오자마자 공부 또 해요? 야 제발 지웅아 너 공부하니 또? 공부도 보니까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더라고. 누가 시키면 절대 저렇게 못 하거든요. 뭐 하는 걸까? 운동하니 또? 공부 안 했어? 어? 뭐 하는 걸까? 운동하니 또? 공부 안 했어? 어? 마이크 아니에요? 마이크? 마이크인데? 저거 1인 방송할 때 쓰는 건데? 저거 뭐 하는 거지? 귀에서. 방송하나? 예. 예. 어, 뭐야? 예. 삭막한 도시 길을 잃어버린 나. 아, 랩을 하는구나. 분위기 속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 되어버린 나. 나만 비정상 혹은 나만 정상. 옆 사람 발에 걸려 넘어지면 격려 대신 책임 회피나 조롱의 말이 먼저 섞여. 계속해 눈을 감지 그게 더 따뜻해서. 하지만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겠어. 어머, 랩을 저렇게 자기가 써서. 네, 자기가 작사를 알고는 해가지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네, 만들면 제일 먼저 보내줘요. 징어운데 대침대 벗어나기 싫지. 하루 종일 잠을 자도 계속해 잠이 고. 어느 순간부터 랩이 너무 좋고 이거를 나는 평생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래퍼를 꿈으로 정한 것 같아요.
아, 래퍼를 꿈꿔요? 아, 래퍼가 꿈이에요? 멋있다. 이야, 완전 의외다. 아, 의외다. 무슨 경제나 이런 거 공부할 줄 알았더니. 근데 또 랩하고 또 공부해. 랩 하면서 랩하면 부모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사실은. 일일이 얘기할 거 없죠. 진짜 이뻐 죽겠다, 진짜. 네, 아빠. 어, 아들. 어. 학교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 별일 없지? 네. 뭐 하고 있었어? 작업 좀 하다가 또 공부하고 있어. 야. 예. 네. 저기 훈이 올 때 됐는데. 예. 네. 아, 그러네. 나중 좀 나가줄래? 그래요, 그래요. 저기 저 부모님들 놀고 계시면서 너무 애한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붕어빵 귀여운 꼬마에서 서울대학교 인문학부 2학번 새내기가 된 우리 정지훈 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잊어버린 적들 없는 거 같아요. 어떤 물체들을 모아서 그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기의 구성 요소 중 가장 많이 포함된 요소는 뭘까요? 질소요. 야, 나는 된 게 뿐이야, 사 진사. 시간 없으니 안 할게, 긴 말. 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또 아빠 정은표 씨, 네. 우리 엄마 김아얀 씨, 막내 동생 우리 지원군까지 해가지고 야, 좀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아,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죠. 저희가 이제 개인 채널에다가 네, 네. 그 합격자 발표하는 거를 확인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잠깐, 나왔어? 나왔어. 합격 여부. 합격!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웅 군을 우리 그 붕어빵에서 봐왔기 때문에 맞아요. 남의 집 아들이 합격했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냐? 내가 붕어빵 시청으로 키운 아들이 서울대 갔다. 네. 네? 여기 이제 몇 년간 지웅이가 막 다닐 때네. 좋아? 너무 좋지. 그냥 상상 속에만 있던 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졌대. 이제 제가 고3 1년 동안 공부만 하면서 약간 그 전에는 뭐 어디 TV도 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약간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숨어 계시던 랜선 이모 삼촌들이 나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니까 아유, 너무 진짜. 기쁘더라고요. 아니, 이번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아, 진짜 어렵다 그래요. 지훈 군은 이거 물어봐도 됩니까? 몇 개 드린 거예요? 아, 이번에 그래 불수능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들 어렵다고. 네. 12개? 13개 정도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그거 수능 등급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즘 뭐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국어는 1등급을 받고 이제. 수학도 1등급을 받았고 와. 영어는 이제 2등급. 경제는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나와가지고.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에요? 네. 47점인데 2등급이 나와가지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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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아, 상대적으로 네. 예. 사회문화는 다 맞으셨어요? 사회문화는 다 맞아서 야, 아니 어떻게 하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불수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렵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작년 수능이랑 올해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면은 불수능이라고. 지금 훨씬 나이가 많은 우리 조셉이 네. 지훈 군이 훨씬 어른스럽게 아마 책도, 설명을 책도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리 있게. 네네네네. 사실 부모님이 저희한테 신경을 많이 안 쓰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최대한 하게 해주시고 공부 안 하면은 뭐 그냥 하지 마라 네 인생인데 약간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알아서 잘하는 그러니까. 분들은 부모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 지훈 그래. 분이 토요일 날 영어 보충 수업이 있어서 아빠 나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토요일인데 놀아야지 어딜 가냐. 보충 수업이 있다. 보충 수업은 그야말로 보충인데 좀 빠졌다. 오히려 아빠가 말 먹어서 오늘 보충이잖아. 오늘은 가야지. 아이 가지 마. 아이 그냥 놀아. 무슨 영어 뭐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 그래도 할 건 해야 할 거를 해야 노는 거지. 이거 봐. 이거 알아서 가니까는 그러니까, 놀아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놀아봐. 정표 씨도 그렇게 못해요. 아 진짜 진짜 그렇다. 계속 놀아봐. 숙제도 안 하고.
붕어빵이 이게 몇 살 때 찍은 거죠, 지웅군이? 7살 때 나가서 한 5년 정도. 그때 붕어빵에서 별명이 눈물의 아이콘이었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빛. 몰라. 울면 안 돼. 자, 이렇게. 자, 뒤로 깨집니다. 내면은 평화. 깨집니다. 자, 우리는 뒤로 깨집니다. 위의 여신!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거. 뭐지 그게? 고스팅 안 했으니까. 지난주에 받았잖아. 어릴 때고 제가 승부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못 맞히시고 하면은 너무 그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 뭔지 아니 이거를 아. 왜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거 같아요. 경규 아저씨에 대한 기억은 어때요? 아, 일단 경규 아저씨는 어떤 저의 정신적 지주시고 네, 그때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뭘 배웠어요? 이제 제가 막 울고 하니까 계속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울리려고. 그래서 아 되게 프로시구나. 그런 면이. 네네.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런 기억들은 잘 안 잊혀져요. 네. 그때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 뒤집어 쓰고 막 마이크에 막 걸리게 하면서 막 그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장 분위기 막 싸해지고 그때 이경규 아저씨께서 너무 화가 나신 그 티를 내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카메라 뒤에서 막 혼을 내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다들 말 잘 듣고 그날 되게 분위기 좋게 촬영을 했는데 뒤로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니까 이경규 선배님 표정이 이 정도면은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극단적인 좀 얘를 손을 잡고 가서 카메라 뒤에서 아주 소리쳐서 혼을 냈죠. 그리고 지웅이는 엉덩이 한 대만 때려도 눈물을 흘리는 아이니까 울렸죠. 근데 그날 그 녹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 정말 진행 잘 됐습니다. 네. 대학 가면 네. 이제 그 말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은 대학을 가서 학식 먹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서울대 학식. 네. 그래서 학식 먹고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캠퍼스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돗자리 그냥 바람 쐬면서 그런 것들이 로망이었죠. 우리 은폐영네 가족 다 같이 가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웅군의 꿈은 뭡니까? 이제 입시 치르기 전에는 힙합이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입시 치르고 나서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예? 한편 또 긴장되기도 하고 예. 그러나 또 잘 할 거라고 네, 예, 진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웅군을 응원해주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좀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랜선 삼촌 이모님들 그리고 저를 축하해주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랜선 이모님 삼촌들